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또 바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급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다시 한번 더 하락이 좀 나타났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하락을 할 것이다, 좀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 보일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그리고 말씀도 드렸지만 현금 보유도 좀 하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또 시장이 하락을 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빠지면 일단은 손실을 본다는 거니까.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 수급부터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우선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 한 7천억 가까이 또 매도를 했고, 거기서 이제 철강 금속 업종, 지금 현재 이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해서 일단 저가 권역에 대한 매수세였고, 또 추가적인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작용하면서 최근에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것이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더 매수에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을 봤을 때 오늘 전기전지 업종, 그 운수장비 금융업에 대해서 매도를 보였다는 것은 시장 자체를 좀더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통신 장비, 기계, 방송 서비스, 뭐 잡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를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도를 좀 보이는 차익 매물을 좀 뱉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좀볼수 있겠죠.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인데요. 코스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 매물대를 좀 지우고 좀더 선명하게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요 자리는 계속 공부를 했던 자리예요, 그죠? 예, 한 3,210포인트를 전후로 해가지고 그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은 여러 번에 대한 다중바닥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해서 역삼각수렴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렇게 움직이다가 투매가 나올 수 있다. 그 구간이 오늘 다시 한번더 때리면서 빠지는 모습이 또 나타났고, 이 다음에 원래 나오는 패턴은 이제 투매에 대한 물량이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포인트 한 3,100에 3,150포인트 정도를 좀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한요 정도 선에서는 하단 자체를 조금 길게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하단에 대한 포인트는 쉽게 깨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두텁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오히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투매가 한번더 확실하게 나와주는 게 낫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한번더툭 떨어져 버리면 차라리 거기서부터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설프게 이제 흘러내리는 차트가 나와버리면 이게 상당히 기간 조정이 길어져 버린다는 거죠. 차라리 가격 조정을 시기에 한번 팍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가를 사면 되거든요. 지금 옆으로 이제 흘러내리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8월 달 초에는 8월 달을 전강 후약에 대한 부분을 저는 판단을 하는데, 전반기 8월 달초 같은 경우 초중순까지는 개별주 및 실적주에 대한 얘기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테마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지수가 8월 초에 한번 강한 반등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그것을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8월 달 저가는 한 3,100에 3,150포인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자, 그럼 코스피도 보겠는데요. 코스닥을 봐야죠. 코스피를 봤고,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흘러내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은 추세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하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단을 조금 가격대를 한번 잡아보면 그런 가격대들이 한 980포인트에서 한 1000포인트 정도 여기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코스닥이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더 10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 그건 상당히 안 좋은 패턴이에요. 지금 1060포인트까지 올렸다가 힘을 못 받고 빠지는 거거든요.
힘은 뭐 빠진 거죠. 그런 뭔가에 대한 이런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원래는 여기서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제가 주봉을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 1000포인트라는 것이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넘어왔는데, 이 1000포인트가 지금 길게 보면 2001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맞춰보면, 자, 한 940포인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돌파해서 넘어왔는데, 이것이 일장 춘봉으로 끝나버린다, 또 다시 빠져버린다, 몇 달 만에. 이거는 추세가 무너졌다.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는 코스닥이 저 자리를 반드시 지켜줘야 됐다. 이제는 절대 사수를 해줘야 되는 자리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1000포인트, 1010포인트 정도까지는 터치를 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하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노선 한 980포인트 정도까지 좀 지켜보자.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월요일날 오늘 빠진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일단 기대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으로 대략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읽어봤고요. 8월달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베케이션 기간, 휴가 기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급이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 이런 것들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이 올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 쉽게 8월달에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당분간은 개별주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으로 시장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성장성이라는 걸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성장성이 있는 종목은 빠지더라도 금방 또 올라옵니다. 근데 이 성장성이 없는 종목분들은 빠지면 복구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절대로 신고가 종목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쫓아가 버리면 빠지면 답이 안 나와요. 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집 가격대,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종목군들 하나씩 같이 보시겠는데, 우선은 LG전자 같이 보겠습니다. LG전자. 자, 우리 LG전자. LG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전장 부품으로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5%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럼 맛이 갔느냐, 이제 여기 퍼질 것이냐, 그건 아니죠. 자, 어제도 그 투자 전략을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요. 그래서 이 LG전자를 뽑아왔는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가 근육 자체가 박스에 대한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역삼각 수렴을 빠지는 추세적 하락이 아니고 박스에 대한 형태거든요. 이건 뭐냐면 매집을 하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단에 대한 자리가, 자, 이렇게 14만원대와 17만원대에 대한 이런 작은 박스, 방향성이 없는 자리예요. 그 말은 추가적인 움직임 나타났을 때 그 하단에 대한 14만원대, 14만 5천원대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에 대한 포인트 아니다. 지금은 기다려봐야 되는 자리다가 맞죠. 그러면 지금 자리 접근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방향성 자체가 없는 자리죠. 박스에 갇혀져 있는 자리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은 하단에 대한 이탈이 한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탈을 매수에 대한 기회로 한번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여기서 올라왔던 이 봉들 보이시죠? 이 수급 자체는 강한 수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다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에 대한 기회로 한번 삼아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저는 14만원 밑으로는 매수, 지금은 관망, 그렇게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가 LG전자 같은 종목은 쉽게 퍼지는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업황 자체 전장 부품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LG마그나에 대한 출범 이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미 출범 이슈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은 많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 쉬어가는 부분, 재료가 노출됐으니까 그 부분이 성과로 나타날 때까지는 3분기에 대한 부분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3분기면 7, 8, 9, 10월달은 돼줘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오늘 경농 보겠습니다. 경농. 경농. 자, 경농. 경농이 이제 비료 관련된 회사인데, 자, 오늘 좋은 모습 보였어요. 오늘 조비. 자, 조비가 오늘 22% 올랐고, 효성 OMB. 그죠? 그리고 뭐 남해화. 최근에 비료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는데, 우리가 일단 비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남북 그 통신선이 영일락 복구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통일부가 예산을 2019년부터 예산 집행을 못했답니다. 비료 지원 정책이라 이런 것들을. 그래서 또 북한이 식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또 항상 북한이 원하는 것이 비료래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본인들한테 비료라도 주면 그걸로 이제 땅을 좀 개간하겠다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이런 예산 집행 못했던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더 관계가 회복되면서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비료 관련주들이 들썩거린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현재 먹거리가 없는 시장, 주도주 자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죠.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조금 부담이 되는 가격대가 올라와 버리니까, 그렇다 보니 북한에 대한 이슈를 틈타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료를, 연속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또 농업 관련주, 비료 관련주 같은 경우에 또 인플레이션과도 또 관계될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종자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냥 지금 경농 같은 경우에도 자 앞에 자리 자체가 상당 부분 주가를 다시 치고 올려가는 자리인데, 자 이런 16,000원 밴드를 이탈하는 것은 지금 자리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판단했을 때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자리, 밑에서 올라왔던 자리가 보이시죠? 16,400원 밴드가 되는데요. 자, 이 자리는 추세적 이탈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절대로 이탈되면 안 되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지금 만약에 이런 것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자리 빠질 때는 이제 추가적인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16,500원 손절 가격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경농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남해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비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이 보였고 차트도 상당히 비슷하게 패턴으로 이어가는 모습 봤을 때 이런 비료 관련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저는 이런 남해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로 좀 많이 오른 모습,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움직였어요. 차라리 경농이 좀 더 낫지 않나.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여력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기적으로 자, 요 위에 한 19,1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 사이에 그런 데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포시픽 오늘 하락이 또 크게 나타났는데 지금 일단 화장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대되면서 야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화장품 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면세점에서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활동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또 자 브랜드가 요즘은 상당 부분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국 브랜드 자체가 조금 퍼지는 모습들인데, 우리 일전에 보면 LG생활건강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LG생활건강이 140에서 145만원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자리까지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죠. 설마 내려오겠나 했지만 내려옵니다. 주가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지금 하단에 대한 지지권력이라고 봤을 때 지금 추가적인 부분 자체 LG와 또 하방 경기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퍼지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많이 퍼질 것 같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런 자리 자체가 지금 현재로 본다면 가격적인 부분을 읽어본다면 지금 한 21만원에서 한 22만원 선, 그러니까 지금 60선 보이시죠? 주봉선이 60선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에 대한 부분을 쉽게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여기서 대한 하방 경직성 이후에 돌려내는 기술적 반등이나 흐름이 좀 더 강하게 유효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추세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올랐던 30만원까지 올라왔던 자리가 건전한 조정세가 나타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돌려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우려감은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 자체가 하단에 21만원에서 한 22만원선 거기는 열어놓고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인해보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던지 마시고요. 지지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한번 해보자.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상태가 상당히 많이 빠진 종목도 있었고, 사실 오늘 저희가 공개 방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채팅창에 조금 또 우려하는 또 그런 글들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공개 방송이라든지 이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나눌 때도 얘기하는 것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결국에는 본인 살 깎아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장을 예상할 수는 있어요. 빠질 것이다, 오를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빠지면 어떡해요? 부터 시작해서 우는 소리, 그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히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생산적인 얘기를 나눈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미 예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현금 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지금부터는 그 빠졌을 때 좀 더 담대하게 대처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시장이 이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철저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AS를 하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기는 주식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 오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첨자 영상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한 주 더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100당 댓글 달아주신 분 한 분을 추첨을 해서 7월 30일부터 영상에 달아주신 분들, 좋아요 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00단위당은 저의 친필 사인책 한 권씩을 보내드리고요. 200단위당은 치킨 한 마리를 똑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은 책, 200은 치킨, 300은 책, 400은 치킨,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도 겪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베트남 회담 결렬 때도 함께 옆에 있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다 이겨내고 지금 고가 권역에서 1%가 빠지다 보니 체감적으로 많은 충격이 올 수 있는데요. 결국 이것도 지나갑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내일은 또 내일이 태양이 뜬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화이팅 하시고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